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좀 갈등세가 상당히 한국 증시에 좀 부정적 영향을 이거를 연속으로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 내에서 공무원들의 해외 스마트폰 사용 제재가 한국 증시까지도 악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아이폰 부품주뿐만 아니라 갤럭시 부품주를 포함해서 대부분 스마트폰 부품주와 비롯해 반도체 종목들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2차전지가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면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역시 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시가총액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한 움직임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오후장 들어서 7만 원 선을 다시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다음 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전후로 해서는 시장이 좀 반등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 하락세와는 다르게 그래도 업종별 순환매들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종목별 접근은 아직까지 유효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주라든가 반도체주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또 로봇주 안에서 부산 로보틱스가 기관 수요 예측에 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테마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와 좀 무관하게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포트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또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순환매격으로서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비록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지만 좀 섹터별의 접근은 아직 유효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나가시고 남은 금요일장 좀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